안녕하세요. Lesson 14. 감탄문과 명령문. 오늘 포인트 103번 들어갑니다. 오늘은 긍정 명령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시죠. Turn off. 자, turn off는 끄다라는 뜻이죠. Your cell phone.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말입니다. During class. During, 뭐뭐 동안에고요. During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죠. Class, 수업 동안에 말이야. 네, 이와 같이 명령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시키거나 또는 요구하는 문장인데요. 이와 같이 긍정문은, 긍정 명령문은 주어 요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며 뭐뭐 해라라고 해석한다. Do your homework. Do, 해라, your, 너의 homework, 숙제를. Before you play, before, 뭐뭐 전에죠. You play, 당신이 놀기 전에. 두 번째 문장, be careful,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am, are, is, 이 비동사의 원형은 be이기 때문에 이 비동사로 사용되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be 써주면 됩니다. 행복하니 happy죠. 여기에 be happy, 행복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e careful, careful, 주의하다라는 뜻이죠. 네, 먼저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명령문입니다. 조심하세요. When you are swimming, 여러분들이 수영할 때, in the river, 강에서 말입니다. 자, 공손한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또 please를 붙이기도 한다는 것꼭 기억하시면서 스텝 1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please, 뭐, open the window. 동사 원형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open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before dinner. before 부분 전에죠. 저녁 식사 전에는 wash your hands. 손을 씻으세요. 명령은 wash. 세 번째, do your best before you give up. 자, 여기서는 do one's best라는 관용 표현이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다. do one's best. 그래서 동사 원형이 do your best before you give up. 자, 네 번째 거를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I want to go home early and take a rest. 자,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은 명령문이 어렵죠. 그래서 I want to go home. 여기는 명령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걸 표현하는 어떤 사람의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I want to go home이 맞고요. 나는 일찍 집에 가서 and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죠. 휴식을 취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그다음 다섯 번째. nice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왔죠. 동사 원형이 되려면은 be가 돼야 됩니다. be nice to your friends.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대해라.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자, step 2로 갑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발에 약간의 물을 따르세요라고 했는데요. 먼저 제시된 단어에 사발에가 있습니다. in the bowl. 자, bowl 안에, 이 bowl 안에, 그릇 안에. 약간의 물을 따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pour, P-O-U-R, 따르다라는 뜻이고요. 물은 water죠. 그런데 약간의 물이라고 할 때는 some water라고 표현합니다. pour, P-O-U-R, pour some, S-O-M이죠. some water into the bowl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학 공부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 자, 시간을 사용하다. spend라는 동사가 나와야 되죠. spend. 그 다음에 더 많은 시간. 시간은 time인데요. 더 많은은 many의 비교급이죠. more. 그래서 spend more time studying math. 수학을 공부하면서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느라 어떠어떠한 시간을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3번. 공원에서 매일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운동하다. exercise. 자, exercise. 매일 하라 그랬죠? every day.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에서 말입니다.
자, 4번. 더울 때는 차가운 무언가를 마셔요라고 명령하고 있죠. 마시다의 동사원형 drink. 자, 그 다음에 차가운 것. 자, cold something이 아니고요. something cold가 됩니다. 그래서 drink something cold. When it's hot는 뭐뭐 할 때, 더울 때. 자, 다섯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수를 하세요. 자, 자기 전에 세수를 해라. 자기 전에 세수해라. 세수하다의 동사. 씻다죠? wash. 어디를요? 얼굴이니까 your face. wash your face. wash your face before you go to bed. 잠자리 들기 전에. 물론, 당연히, wash your face가 되겠죠. 명령형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니까, 유가 되니까, wash your face가 됩니다. 자, step 3로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만들어 보아라. 자, 볼게요. You should lift your head and be confident. 자, lift란 말은 들다란 뜻이고요. Your head, 너의 머리를, 너의 고개를 들고 and be confident,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명령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Lift your hand. Lift your head. 머리를 들고 and 그리고 뭐해라? 동사원형, 비동사의 동사원형 be가 사용돼야 되죠. 그래서 be confident라고 해서 위에 나온 문장을 명령문으로 바꿨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긍정 명령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